미가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502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는 어느 선지서 말씀입니까? 미가서 2장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Surely be said, O house of Jacob,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Is the spirit of the Lord angry? 성급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이네요. 너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Does he do such things? 이렇게 하겠느냐? Do not my words do good to him whose ways are upright?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Upright. Upright. 똑바로. 똑바르다. 똑바르다는 얘기죠. 똑바로. 유익하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런 뜻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Whose ways are upright, 선한 말로.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선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Surely be said, O house of Jacob, in the spirit of the Lord angry, does he do such things? Do not my words do good to him whose ways are upright. 미가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03번입니다. 오직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But as for me, I am filled with power.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With the spirit of the Lord and with justice and might. 정의와 용기죠. 이게 might. 용기로 충만해져서 filled.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To declare, 선언하다죠. Jacob his transgression. 이게 이제 허물이죠. 허물. Transgression, 허물. To Israel his sins. 이스라엘의 죄. 허물. Transgression. But as for me, I am filled with power, with the spirit of the Lord, and with justice and might. To declare to Jacob his transgression, to Israel his son.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504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미가서입니다. 4장 2절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Many nations will come and say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He will teach us his ways so that we may walk in his path. 그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So that we may walk in his path.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The law will go out from Zion.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시온으로부터는 율법이 나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말씀과 율법 이런 식으로 대칭적인 구도로 지금 그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다시 봅시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같습니다. 505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몇 장 말씀입니까? 6장입니다.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요.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He has showed you. 내게 보여줬어. Oh man, 사람아. What is good? 뭐가 선한 것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To act justly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And to love mercy 자비로운 사랑 겸손하게 To walk humbly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With your God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이죠. 506번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어느 선지서 말씀입니까? 미가서 6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Listen, the Lord is calling to the city.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And to fear you, your name is wisdom.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너의 이름이 your name is 지혜는 주의 이름을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주라고 하는 것이 your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Heed the Lord.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 매가 예비되었다는 거죠. 매가. One of them.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 Heed. Lord. Lord. Lord가 이게 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 봅니다. 매. 아, 서양식 낚싯대. 로드. 그렇죠. 로드. 낚싯대, 막대기, 지팡이. 로드. 히드. 충고, 주의를 주다. 주의를 주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경고하다. 고대 영어네, 이게 고대 영어.
부의하다란 뜻입니다. Heed, 고대 영어입니다. 이게 Heed the law. 이게 이제 막대기잖아요. 로드가 막대기의 경고. 매가 예비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 One, two, point.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 그것을 정하시다, appointed, 약속하다, 정하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 Listen, the Lord is calling to the city and to fear. Your name is wisdom. Hear, the Lord and the One who appointed it. 주의 이름을 경영해. Fear your name. 507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무엇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분 하나님,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But as for me, I watch in hope for the Lord. 나는 바라봅니다. 나는 바라봅니다. 나를 희망을 주는 하나님, 뭐 그런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I wait for God my Savior.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My God will hear me. 나에게 하나님이 듣습니다. 나를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But as for me, I was in hope for the Lord. I wait for God, my Savior. My God will hear me. 하나님이죠, 하나님. 508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가서 몇장 말씀입니까? 이가서 이가서 7장 19절이네요. 5번, 7장 19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19절이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You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 Compassion. 위로한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는 거죠. Passion은 순한 고통이고요. Compassion은 가슴 시린 열정적 감정. 불쌍히 여기사. Compassion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You will tread. 아까 tread 했죠? 우리 저기, 아모서에서 나왔습니다. Tread our sins underfoot. 발로 밟으시고, sin을 발로 밟으시고, underfoot. 발 밑에 밟다 Underfoot. 짓밟아버리고 and the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and the whole 던지다 Girl. whole
퍼붓다, 드로우와 같은 뜻이죠. 볼, 던지다. 볼. 볼이. 볼링. 퍼붓다라는 뜻도 있고요. And hold all our iniquities. 우리의 모든 죄라고 되어있죠. iniquities입니다. infinities가 아니고 iniquities into the depths of the sea. 바다의 바다의 깊은 곳에 깊은 깊음 속으로 our iniquities 우리의 죄를 던져버릴 것이다. You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You will tread our sins underfoot and hurl all our iniquities into the depths of the sea. 바다에 던지시리다. 바다에. 자, 1장입니다. 509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가서 7장 6절은 신약 성경 어디에 인용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에 인용되었네요. 누가복음에도 인용되었고요.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for a son dishonors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dishonor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며 어머니를 대적하며 that'll rise up against her mother 그의 어머니에 대항하여 뭡니까? rise up rises up rise up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반항하는 거죠. 그렇죠? That rises up, rises up against the mother.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daughter in law against the mother. Mother in law, daughter in law, 며느리, mother in law, 시어머니. 사람의 원수가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A man's enemies are th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household, 가게죠, 가게. 족보, 가게, 집안 사람. For a son dishonors his father, a daughter rises up against her mother,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a man's enemies are th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에 인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훔스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는 나훔스 몇 장 말씀입니까? 1장 7절입니다. 나훔스 1장 7절. 1장 7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The Lord is good.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A refuge in times of trouble. 문제의 refuge. refuge. 피난입니다. 피난. refuge. refuge. 안식처. 환난 날에 산성이다. 문제가 있을 때 안식을 준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him.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 그 뜻이죠.
The Lord is good, a refuge in times of trouble.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in him.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511번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는 어느 선지서 말씀입니까?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여기죠? 볼지어다, 루크,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On the mountain, 산 위에, the feet of the one who brings good news. Good news를 가져오는 사람들의 발이 산 위에 있습니다. Who proclaims, 선포하는 거죠. Peace, 평화를 선전하는 사람들의 발도 역시 산 위에 있습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celebrate your festivals. O Judah.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And fulfill your vows. 내 맹세를 충만하게 해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no more will the wicked.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invade. 침입하다. 침범하다. 침략하다.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No more, 더 이상 그 악인이 너를 침략하지 못할 거야. The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완벽하게 진멸되었어. Look there on the mountains, the feet of one who brings good news, who proclaims peace. Celebrate your festivals, O Judah. And fulfill your vows. No more will the wicked invade you. The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Wow! 512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무엇이라? 경고입니다. 경고라. 하박국 1장 1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으로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The oracle, the Habakkuk, the prophet received oracle, 신탁이죠, 신탁. 묵시로 받았다, 신탁했다, 하나님께 받았다. prophet, 선지자가 받았다. The oracle, the Habakkuk, the prophet received. 경고죠, 경고. 경고, prophet, received. 경고란 말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오라클,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 자, 513번요. 그들은 무엇을 무엇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Then they sweep past like the wind and go on. 자기들의 힘을 guilty man whose own strength is their God. 그들 스스로의 힘이 강함은 곧 그들의 신이다. 신이다. Guilty man. 그 죄인들, 그 유죄를 받은 자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람같이 급히 몰아. 아, wind죠. The wind like. 몰았다는 말이 they sweep the past네요. 몰았다는 말.
휩쓸다란 얘기죠, 이게. 이게 바람과 질풍을 지나치는 범죄하리라. Guilty man, 범죄하리라. Then they sweep past like the wind and go on. Guilty man, whose own strength is there, is God, is their God. Strength is their God.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대열 스트렝스 힘신 514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각국 몇장 말씀입니까? 이번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요. 바꾸 몇 장입니까? 2장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이 묵시는 awaits.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이것도. 자, 이 웨이트와 웨이트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웨이트와 웨이트는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 문제의 문법 문제로서 가끔 출제되는 단어들입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란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await는 타동사입니다. 바로 그 대상에 따라 올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wait의 뜻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고 await의 뜻은 무엇을 기다리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wait를 을 기다리다의 의미로 쓰기 위해서는 전치사 for와 함께 wait for의 형태로 쓰여야 합니다. wait 시 단순히 기다리다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웨이터의 다양한 쓰임 쭉 있네요. 장소 부사 또는 시간 부사 뭐 기다리다 이런 뜻이네요. Jane said she would be waiting in the lobby. 제인은 그녀가 로비에서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우리가 토익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2장 3절이죠. 2장 3. 515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See, he is puffed up. 자, 이거 뭐가 뭡니까? 부푼 사람이 숨이 차서 숨이 차다. 훅 불다. 뭐 이런 뜻도 있네요. 교만하다. 부풀어 올랐다. 뭐 이런 뜻인가요? 과대 광고. 부풀어 오르다. 훅 불. 교만하다는 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네요. 훅 불다. 숨이 차다. 부풀어 오르다. 자랑하다. 아, 자랑하다. 자, 뽐내다라는 말도 있고요.
뽐내다, 교만하다, 푸프다, 푸프다. 이게 뽐내다라는 뜻이네요. 뽐내다. Puffed up. Puffed up. 이게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한단 말이에요. See, he is puffed up.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His desires are not upright. Upright가 똑바로죠. 똑바르지 못합니다. 그의 desire가 그 속에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의 열정이, 그의 어떤 욕심, 그의 뭐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 뭐 그런 거죠. 욕망, 욕구, 염원, 희망, 그렇죠? desires are not upright, 똑바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의인은 살 겁니다. By his faith, 그의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See, he is puffed up. His desires are not upright,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자, 그의 보로 믿음으로 by his faith. 그는 righteous. 교만하다, puffed up, puffed up, puffed up, P-U-F-F-E-D, puffed up, 교만하다, 뽐내다 이런 뜻이죠.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516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이잖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2장 14절인데 아 이겠네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야.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세상에 가득한 거야.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가득 차. 세상에 가득하는 거다. 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세상에 가득하다.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glory of the sea, glory of the Lord.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입니다. 자, 51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9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9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들어갈 말씀은요. 9년이죠. 9년.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Your fame. 명성이죠. 명성. Fame. 명성입니다. 명성. 내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I stand of your deeds. 당신의 행동이 놀라운 행동을 경외입니다. 경외. 무시무시한.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당신의 무시무시한 행위에 내가 섰습니다. 그 속에 서 내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O Lord, renew, 새롭게 하시옵소서. Them in our day, 우리의 날 속에 그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In our time, make them known.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주소서. 그들이 아는 것으로. In wrath. 이 진노죠, 진노. In wrath, 진노 안에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Lord, I have a shiel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s,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수년입니다, 수년. 수년 내에. 인 아워 데이즈.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인 아워 타임. 수년 내에, in our time. 수년 내에입니다, 수년 내에. 518번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2번입니다. 2번. 하박국 3장 17절, 19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though the fig tree가 무화과 나무죠. does not bud. bud. 입찰이란 뜻도 있고요. bud. 꽃봉오리, 줄기와 싹, 꽃눈, 이런 뜻도 있고요. 싹트다, 움트다, 뻗어나가다. 무성하지 못하다. 뭐, 뻗어나가지 못해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Though the olive crop fails. 자, 저기, 올리브 나무에 보출이라는 게 이게 수확이죠. crop, 농작물. 수확이 실패해도, 실패했다는 얘기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and the field produce no food. 밭에 먹을 것이 produce 해도, produce, 제작이란 뜻인데요. produce, 생산하다. 생산이 없어도, 음식이 밭에 음식이 먹을 것이
생산되지 않아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우리 펜에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 cattle in the stalls 우리 외양간 stalls stalls 매점이네요 매점 마구간 마구간이란 뜻도 있고요 stalls 마구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게 외양간 No cattle in the stalls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deer 아, deer 사슴이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자, en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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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 할 수 있게 하다. 그가 나를 enables 하게 하다, to go on the heights, 높은 곳으로 가게 하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For the dialect, for music, 음악에 음악 감독을 위해서 한 거야. On my stringed instruments. 내 수금에 맞춘 것이야. My string. String. 연주하는 거죠, 이게? String. String. 현이 있는 수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게. 수금에 맞춘 것이다. Instruments.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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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ments. instruments. 내 기구에, 그러니까, 현이 있는, 응? 내 현이 있는 기구에 에 맞춘 것이다. on my stringed instruments. 현이 있는 악기를 얘기하는 거죠. 수금.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 for the direct of 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네. 뭐가 가는 거죠? Fig tree. Sovereign. Sovereign Lord. My Savior. Dear. 519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무엇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스바냐 1장 7절이죠.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Be silent before the sovereign Lord.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The Lord has prepared the sacrifice.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He has consecrated those he has invited. 그가 초대한 자들을 consecrated 했다. 구별했다. consecrated. 봉헌했다. consecrated. 봉헌했다. 바쳤다. 임명했다. 구별했다. 임명했다가 맞겠네요. consecrated. consecrated those he has invited. Be silent before the sovereign Lord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The Lord has prepared the sacrifice. He has consecrated those he has invited.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520번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9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Then will I purify the lips of the peoples. Purify, 이게 순결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깨끗하게 하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That all of them may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And serve him shoulder to shoulder. Shoulder to shoulder. 한 가지로 나를, shoulder to shoulder가 무슨 뜻입니까? 어깨와 어깨를 나누어서 뭐, 어깨를, shoulder to shoulder.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다는 얘기죠, 이게. 협력하다. 어깨.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다. 협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로 협력해서, 응? 그의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는 말은 협력한다는 뜻이요, 이게. 협력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Then will I purify the lips of the peoples that all of them may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serve him shoulder to shoulder, shoulder to shoulder. 협력하다. 한 가지로 shoulder to shoulder. 오케이. 521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느 선지서입니까?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ith you. 너희 가운데에 있단 말은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He is mighty to save.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진 분이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뿜을 이기지 못하고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너 때문에 great delight 한다는 거죠. 큰 기쁨으로 너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그의 사랑으로 너를 잠잠하게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그리고 기뻐한다.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너로 말미암아죠. Over you.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He is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자, 3장 17절 스바냐입니다. 522번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무엇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At that time I will gather you 너희들 모으고 gather 모은다는 얘기죠. At that time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희를 이끌고 너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를 너희 집에서 데리고 올 거야. 내가 너희 목전에서 I will give you honor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I will give you honor. I will give honor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 목전의 사로잡힘을 of the earth. When I restore 목전에서 사로잡힘을 praise. 내가 영광을 줄 거야. praise.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명성과 칭찬이 이게 저번에 honor하고 praise네요. 명성과 칭찬을 주겠다. I will give you honor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hen I restore. 내가 명성과 칭찬을 돌이킨다 그랬죠? 내가 돌이킬 때 너희들의 fortune, 운, 재산, 복, fortunes, 너희들의 복전에서 너희들의 그 복을 이렇게 한다. 회복해 줄 거야. Before your very eyes, 너의 목전에서 says the Lord.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Before your very eyes. 목전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Your very eyes. 자, very eyes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있네. Before my very eyes, 바로 내 눈앞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At that time, I will gather you. At that time, I will bring you home. I will give you honor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And when I restore your fortunes before your very eyes, says the Lord. 칭찬과 honor and praise.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입니다. 거꾸로 하면 답이 안 되네요. 명성과 칭찬. 이렇게 영어로 외우면 됩니다. honor, praise. 이렇게요. 523번입니다. 학계서의 중심 단어는 뭡니까? 학계서. 성전 건축입니다. 학계서는. 524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느 선지서입니까? 아, 학계입니다. 1장 7절요. 학계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희의 길을, 그러니까 너희의 자기의 행위라고 그랬죠? 너희의 방법을, 너희가 이 방법이란 말도 되죠? 이게 길도 되고 방법도 됩니다. 너희의 방식을 두려워함으로 생각하라. 살피라는 얘기죠.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525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밖에서 1장 8절 들어갈 말은요, 성전입니다. 밖에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go up into the mountains 나무를 가져다가 and bring down timber. Timber. 제목이네, 제목. Timber. 제목. 목. Lumber. Timber. Lemon. Medial seed. Timber, standing tree. Timber. Timber. 제목입니다, 이게 제목. 나무,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큰 나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큰, 그, 재료를 얘기하는 나무 재료. 아, 성전을 건축하라. Build the house. Build the house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So that I may take pleasure. 기뻐하고 in it and be honored 영광을 얻으리라. That's the Lord. Go up into the mountains and bring down timber and build the house so that I may take pleasure in it and be honored, says the Lord.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성전. 526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겠습니다. 2장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The silver is mine. And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Almighty. 127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이죠, 복. Fortune. 아까 했죠? Fortune. 재물. 복, possession, possession도 되겠죠? 재물이니까. 아, 학계 2장 19절입니다. 19절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Is that yet any seed left in the barn? barn이 창고, 창고. barn. 흙간입니다, 흙간. 차고, 흙간. 흙간이란 뜻이네요, 이게. 흙간에 아직도, left, 남아있냐, 뭐가? any seed. 종자가, 곡식 종자죠. seed가, 씨앗이니까요. 포도나무, until now, 아직도 있느냐. the vine,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the fig tree, 석류나무, The pomegranate, pomegranate. 석류나무라고 되어있네요. 석류. Pomegra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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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olive. 감람나무죠. Have not born fruit. 열매가 맺지 못했다는 거죠. born fruit. born이 태어나다는 뜻인데, born인데, e가 붙었습니다.
지하가 좁은, 마음이 좁은, 열매가 맺지 못했다. 바람이 똑같고 신경전을 씌우나요? 한번 봅시다. 자, 보는 형용사로 태어난 이오알렌. 있으며 뒤에 사람을 수식할 때는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을 묘사합니다. He was born and brought up in India. 그는 태어나고 인도로 데려와졌다. He was born to be an engineer. 그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A Swiss born musician. 그는 선천적인 음악가이다. 이럴 때 쓴다는 거죠. B-O-R-N-E. P-O-R-N-E. P-O-R-N-E. E가 붙죠, E. 형용사로 옮기는, 수송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대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맺지 못했다. 열매를 옮기지 못했다. 이렇게 쓰이네요, 그러면. 자. 말라리아 is mosquito borne disease.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옮겨지는 질병이다. Water borne, sea borne, air borne, food borne. 물로, 바다로 옮겨지는, 물로 옮겨지는, 공기 중에 퍼지는, 음식으로 인해 퍼지는, 뭐, 옮겨지는, 이렇게 쓰이네요. The responsibility of her young siblings was borne by her from a very tender age. 그녀의 어린 형제, 자매들의 책임감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를 통해서 전해졌다. 아주 어릴 때, a very tender age. 전해졌다, born, 전해졌다는 거죠. 전해졌다고, 옮겨졌다. 과일이 옮겨지지 않았다. 열매가 맺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내가 복을 빌어줄게. 복을 내가 줄 거야. 기원할 거야.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블레스죠, 블레스. 528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몇 장입니까?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스가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Therefore, tell the people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Declares the Lord Almighty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And I will return to you.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That's the Lord Almighty. 1장 3절입니다. 129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를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If you will walk in my ways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And keep my requirements Then you will govern my house. 내 집을 keep my require 내 내가 부탁한 것 이게 저기 require가 요청이잖아요 requirement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requirements. 내 요구사항을 네가 keep하면 then 그러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리 then you will govern 다스린다 govern 이게 이제 어떤 정치 그거죠 이게 정부죠 정부 내 집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관리한다 관리한다가 맞겠죠 지배하다 my house 내 뜰을 지킬 것이며 and have a charge of my course course 이게 법정이죠 내 법정의 charge 내 법정을 채울 것이며 charge charge 채우다 내 법정을 어떻게 하겠다? 자, 뭔가를 채워넣거나 요구하다. 이제 그 내 뜻을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내 뜻을 charge 할 거야. 내 뜻을 지킬 거야. 내 뜻을 책임질 거야가 맞겠네요. 내 뜻을 책임질 거야. 과하다. 청구하다, 기소하다, 처벌하다. 아, 이게 처벌한다는 뜻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내 법정에서 그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네가 가질 거야. 내 뜻을 지킨다는 말이 그거네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a place among these standing here. 섰는 자들 가운데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 장소를 내게 줄 거야.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번역한다는 게 어려워요. 통역과 번역은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그 뜻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530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로 갑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So he said to me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This is the Lord of the Lord to Zerubbabel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힘으로도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but my spirit 내 영으로 와우! 내 영으로 된다 my spirit 자 Yes,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So he said to m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o Zerubbabel,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Almighty.
나의 영입니다. Spirit of my Almighty. 531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무엇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Tell him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Here is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가지죠. 딱 가지죠. And he will branch out from his place. 그의 장소로부터 그 가지가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So tell him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Here is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And he will branch out from his place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branch 가지입니다. 이건 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branch 가지입니다. 가지. branch 가지죠. 가지. 브랜치. 다른 뜻이 있나 또 봅시다. 브랜치. 가지, 분파, 분과, 지류, 지맥, 출장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싹이란 뜻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싹. 눈이 자란 것. 눈이 싹이 자란 것. 브랜치는 단어 그대로 하면 나뭇가지라는 뜻이고 생각해보면 나뭇가지는 중심이 되는 줄기에서 사방으로 모두 뻗은 모양새다. 그렇죠? 그러면 브랜치가 싹이라고 번역된 게 맞냐? 그거죠. 브랜치.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 텔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Here is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The branch. 싹이라 이름하는데 어떻게 the branch를 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And he will branch out from his place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보라 싹 The branch, 원래 가지인데요, 가지. 왜 싹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32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어느 선지서 말씀입니까?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로 갑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things you are to do.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speak the truth to each other
each other를 이웃으로 번역했죠. each other, 서로 각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and render true and sound judgment in your courts.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render 보겠습니다. render 렌더 맞죠? 어디 갔습니까? render 세우다 render 세우다, 내다, 되게 하다, set up이란 뜻하고 똑같네요. render 세우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세우고, and sound judgment 이 소리잖아요. 사운드가 judgment는 재판이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으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성문에서 your court 너의 법정 안에서 재판을 소리 내어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라고 그랬죠. True and sound. 진실한 재판을 말해라. 이걸 세워라 이거죠. 화평하다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재판을 그 진실로 말하는 것 자체가 화평하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베풀으라. 진리를 말해라. Judgment. 어쨌든 these are the things you are to do. Speak the truth to each other and render true and sound judgment in your courts.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17절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Do not plot evil against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대항하여 evil, 악으로 부승하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이제 부승하지 마라. 업무를 꾸미지 마라. 해하기를 도모한다는 말이 업무네요. Do not plot. 업무하지 마라. 입을 악으로 만들려고 업무를 꾸미지 말라. 그 얘기는 Do not plot evil against your neighbor.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And do not love to swear falsely.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거야. I hate all this. 여호와의 말이니라. Declares the Lord. 하나님의 선언이니라. Do not plot evil against your neighbor and do not love to swear falsely. Falsely, I hate all this, declares the Lord. 스가랴였습니다. 533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장 9절이네요. 아리야 5장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Rejoice greatly. 크게 기뻐하라. O daughter of Zion.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Shout 소리쳐라 Daughter of Jerusalem.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See your king comes to you. 그는 공의로우시며 righteous 구원을 베푸시며 having salvation 겸손하여서 gentle 나귀를 타시나니 riding on a donkey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colt 자 colt가 망아지네요. 망아지입니다. 망아지. 아, 나귀 작은 것,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망아지입니다. 이게 colt 망아지. 아, foal 뭡니까 그러면? foal 나타 span 폰 폰 스폰이란 나타 뜻이네요. procreate engender maggot fall 자 나귀가 낳은 망아지 새끼 그런 뜻이죠? fall 이게 나타라는 뜻이잖아요. fall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daughter of Jerusalem, see, your king comes to you, righteous and having salvation,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9장 9절입니다. 534번 문제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무엇하였음이라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I will signal for them and gather them in 모을 것은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어서 그들을 모으는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surely 확실히 I will redeem them 내가 그들을 구속하여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거야 they will be as numberless as before 전에 수 많았던 것처럼 전에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런 거죠. I will signal for them and gather them in. Surely I will lead them. They will be as numerous as before. 10장 8절이죠. 뭐가 있습니다? 구속, redeem, redeem입니다. 구속, redeem. 자, 535번입니다. 바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 것을 예언한 스가랴서는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했대요. 쭉 볼까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Open your doors, O Lebanon, so that fire may devour your Cedars, cedars. 자, 바르게 하라. 삼키다. De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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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시키다. 바르게 하다. Devour. Your. 백향목이죠, 이게. 백향목. 삼나무네요. Cedars. 히말리아 산목. 아하, 백향목, 삼나무입니다, 이게.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While. 비탄. Well. Well. 비탄하다. 비탄할지어다. 곡할지어다. Pine tree. 잣나무여.
백향목이 넘어질 거. For the cedars has fallen.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The stately trees are ru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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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다. 뭐. Ruined. 멸망하다. 아하. 멸망하다. 떨어졌다. It's fatally. 위험 있는. Stately. 이게 이제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는 말은 이게 이제 아주 그 위험 있는 나무들, 백향목, 쭉쭉 뻗은 나무들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죠. 폐허. 폐허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Wild oaks of Basan.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 Dense grass that's been cut down. 무성한 이런 뜻이네요. Dense. 무성한. 밀집한. Dense. Dense. 이해하기 힘든. 농밀한. Dense. Closed. Dense forest has been cut down.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Listen to the wail of the sappers.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Their rich pastures are destroyed. Pastures. 목초지네요, 목초지. 목초지. 영화로운 곳이 쓰러지다. 그들의 부유한 목초지가 destroy, 파괴되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listen to the roar of the lions. 울부짖음이죠, roar.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The rush ticket, ticket of the Jordan is ruined. 요르단의 티켓인데요. 자랑이라고 그러는 자랑. 티켓이 왜 나올까요? 덤불. 아하, 덤불. 네켓. 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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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요단의 자랑이, 요단의 그 아주 무성한 숲. 숲이 뭐 그 자랑거리였나 봅니다. 이게 풍부한 Lush. 그러니까 Rush ticket 이러면은 이게 아주 그 풍부한 산림 자원을 얘기하나 봅니다. 이게 요르단의 자랑이었다. 무성한 덤불. Lush ticket. 아하, Rush ticket of the Jordan is ruined. 멸망했다, 패망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This is what the Lord my God says.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Pasture, 이게 목초지죠. Pasture, the flock marked for slaughter. 학살당하다. 학살당할 양떼를, 목초지의 양떼를 marked, 맡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먹여라. 두드러진, 표가 있는, 주의를 끄는. 그, 학살에 표가 있는 양떼를, pasture, 먹여라. 목초지란 뜻인데. 목초지, 아, 방목해라. 아하. 방목해서 풀을 먹여라. 이런 뜻이네요, 이게. This is what the Lord my God says. Pasture, the flock marked for slaughter. Slaughter. 학살이죠? Slaughter. 도살. 학살. 대학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이제 유다의 은삼십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씩 나오죠.
their buyers slaughtered them, them, and 그 학살을 사들인 자들 go unpunished.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 한다.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Those who sell them say, praise the Lord, I am rich. Their own sepulchers do not spare them. 그들을 여유롭게, 불쌍하게, 처근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For I will no longer have a pity on the people of the land. Pity, pity. 불쌍하게 여기다. Pity, 동정하다. 불쌍하게 여기다. Pity,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I will hand everyone over to his neighbor and his king.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they will oppress the land.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And I will not rescue them from their hands.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So I pasture the flock marked for slaughter.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Particularly the oppressed of the flock. Particularly. Particularly. 특별히, 참으로. Particularly. Particularly. 참으로 양떼가 가련하구나. Oppressed. 억압받는구나.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Then I took two steps.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And call one favor.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And the other union. 양떼를 먹일세. I pasture the flock. 한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In one month I got rid of the three shepherds. Rid. 제거하였다. 부하다. 치우다. 치우다가 맞겠죠? 치워버렸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The flock detested me.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And I grew weary of them. 그들의 약함이 자랐다. 아하. The flock detested me. 혐오했다. Detested. Detested. The flock detested. 그 양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 양이 나를 detested me. 싫어했다. And I grew weary of them.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And said I will not be your shepherd. Let the dying die and the perishing perish. Let those who are left eat one another's flesh. 서로 살을 먹는 거죠. 예,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리 하였습니다. Then I took my step called the favor and broke it, revoking and the covenant I had made with all the nations. 폐하려 하였냐. Revoking은 rebuke가 저기 꾸지람이란 뜻인데요. Revoking은 폐하려 하며 언약을 폐하다? 폐하다란 뜻인 거예요. 폐지하다. 취소하다. Revoking. 아하, 폐하다, 취소하다, 언약을 폐하다, 취소하다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Wow! It was revoked on that day, and so the afflicted of the flock who were watching me knew It was the word of the Lord.
아련한 양들. 아련한 양. 괴로움, 괴로워하는. Afflicted. 괴로워하는 양들은. 괴로워하는 양들은 말씀인 줄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I told them, if you think it best,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Give me my pay. 아, 그렇지 아니하거든. But if not, 그렇지 아니 그만두라. Keep it.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So they paid me 30 pieces of silver.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나오죠. 은 30개를 달아서. 이게 이제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예언이죠, 이게. 다른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 것을 예언한 스가랴서. 이거죠. I told them if you think it best, give me my pay, but if not, keep it. So they paid me 30 pieces of silver. 자, 536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사건이 예언된 스가랴서는 몇 장입니까? 12장. 스가랴서 12장 봅시다. 12장. 이겁니다, 이거. 자, 10절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And I will pour out on the house of David, 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They will look on me, and the one they have pierced. 이게 저기 피어싱이죠. 그 꿰뚫는 거죠. 꿰뚫는 거. 찌르는 거. 이게 찌르는 겁니다. And they will mourn, 통곡하고 그를 위하여. And mourn, 통곡하고 for only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통하고. And grieve bitterly, 쓴쑥. 그를 위하여 쓴쑥. 자, 애통한다는 통곡하다. 애통하다, 통곡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 Him as one grieves for firstborn son. 자, firstborn son이라고 그랬죠, 이게. 아, 그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고, 여기는 뭐예요? 장자를 위하여. firstborn, 장자입니다. 장자를 위하여 grieves. grieves, 슬픔, 몹시 슬퍼함. 슬픔에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창을 찌르는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537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무엇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입니다. 이게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Awake, O sword, against my shepherd, against the man who is close to me. Declares the Lord Almighty,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Will be scattered. 흩어지다. 뿔뿔이 흩어지다. 산발적인. Scattered. Scattered. And I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s. 그러죠? 작은 자들 위해, 작은 자들 위해. And sheep will be scattered. I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 작은 자들 위해. 작은 자들. 538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해서 내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9장 9절이죠. 9장 9절 했죠, 앞에? 9장 9절 한 번 더 볼게요.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daughter of Jerusalem, see your king. 보라, 내 왕이. See your king. 이 예루살렘,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omes to you, righteous and having salvation,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당나귀가 foal, noun, 망아지 새끼, colt, 망아지입니다. 망아지 새끼인 당나귀를 타시고,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39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에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두려워하다. 하나님이죠.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끝이죠. 말라기 이제 끝으로 왔습니다. 1장 6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A son honors his father. 나 만군의 여호와죠, 이거는. And the servant is master.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If I am a father, where is honor due me? Due me. 자, 정당한. 정당한. Due. Due, 정당한. 자,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If I am a master, where is the respect due me? 나를 그 존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응? Says the Lor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It is you, it is you, all priests, who show contempt for my name. Contempt. Contempt. 경멸하다.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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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멸하다죠, 이게. Show contempt.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for my name, 내 이름으로 나를 멸시하느냐, but you ask.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지, how have we shown contempt for your name?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경멸했습니까? A son honors his father and a servant his master. If I am a father, where is the honor due me? If I am a master, where is the respect due me? Says the Lord Almighty. It is you, O priestess, who show contempt for my name. But you ask, how have we shown contempt for your name? 여기에서 이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540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했다는 곳에서부터 해치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말라기죠. 말라기. 이거 말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말라기입니다. 541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fear, 경외하고 내 이름을 fear, 두려워하였으며. 말라기 2장 5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My covenant was with him. 힘이 레위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A covenant of life and peace. 그에게 준 것은 I gave them to him.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It's called for rev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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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덕이죠. 경례, 순경, 숭배. 야, 숭배. 나를 경외하고. Reverence. 숭배하고. And he revered me. 나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And stood in awe of my name. 내 이름을 놀랍도록 여기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다는 거죠. My covenant was with him, a covenant of life and peace, life and peace. And I gave them to him, this called for reverence, and he revered me and stood in awe of my name.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Reverence. 그가 나를 reverence, revered 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생명, life and peace. 2번이죠. 542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야.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See, I will send my... 내가 네 사자를 보낼게. I will send my messenger.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야.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또 너희가 구하는 바. Then suddenly, 갑자기 the Lord you are seeking will come to his temple.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ou desire will come, says the Lord Almighty. 대충 이 단어 뜻을 이렇게 대충 훑으면서 보면 이 뉘앙스가 그대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고 그랬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언약의 사자. 언약의 전달자. 그런 거죠? 맞아. 전달자다. 자, 543번이네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몇 장 말씀입니까? 3장 6절입니다. I the Lord do not change. 나는 바뀌지 않아. So do you. 그러므로 so you a descendant. 이게 후손들이죠. 오 후손들아,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야. Are not destroyed. 너희들은 파괴되지 않을 거야. I, the Lord, do not change. So you, or descendants of Jacob, are not destroyed. 544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무엇과 무엇이라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이죠.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Will a man love God? Love. 강도질하는 거죠, 이게. 도둑질 정도가 아닙니다. 도둑은 스틸이잖아요. 스틸. Love은 강도질입니다. 강도짓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Yet you love me. But you ask.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How do you will love you?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In an offering. 봉헌물. 자, 이게 이제 11조인데요. 자, 발음이 상당히 어려워요. Tithes. Tithes. 그냥 tithes. Tithes. Tithe 이렇게 발음합니다. Tithe, th 발음이잖아요. Tithe, Tithe, 11조입니다. 이게 Tithe. 아하, Tithe. 이 히브리 말로는 마셀, 마셀. 그러네요. 자, 그래서 Tithe. In tithe and offerings. 여기 이제 정답이 tithe and offerings죠. 54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tithe를 창고에 들여. 11조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Bring the whole tithe into the storehouse.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Test me in this. 내가 하늘문을 열고 Says the Lord, Lord Almighty and see if I will not throw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자,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 heaven, flood gate라고 되어있죠, 이게. 그, flood가 홍수 아닙니까? 수문이죠, 수문, 수문. 그러니까, 하늘의 수문을 열고, 정확하게, 하늘의 수문입니다.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And pour out so much blessing that you will not have room enough for it. 하늘문. The floodgate of heaven. 하늘문. 하늘문. 수문입니다. 하늘, 수문. 하늘에서 이제 물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그,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죠.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플러드게이트라고 했고요. 이 한글 번역으로는 하늘 수문이라 안 하고 그냥 하늘 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물을 쏟아붓듯이 복을 붓는다. 그런 말이죠. Bring the whole tithe into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Test me in this, says the Lord Almighty, and see if I will not throw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pour out so much blessing that you will not have room enough for it. Tithe, tithe, 11조입니다. 546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But for you who labor, 이거 아까 경외하다 그런 뜻이죠. My name,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자, 그 정의의 공의로운 해가 태양이 rise 해서 with healing in its wings. 해가 떠올라서 날개를 치료한다 그랬죠. In its wings healing, 날개를 치료할 거야. And you will go out.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and leap. Leap는 방방 뛴다는 거죠. Leap. 뛰기입니다. 뛰기. 방방 뛰기. Leap like carvers. 자, carvers. Carve가 젖을 젖먹이는 어미잖아요. 어미소. Carvers, 송아지. Calves. Calves.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Calves. Released from the store. 외양간으로부터 release. 외양간에서 놓여진 석방한 외양간에서 풀어져 나온 release 풀려 나온 carbs 송아지 같이 rip 뛰리라. But for you who revel my name and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rvers released from the star. 자, 4장 2절이죠. 자, 다음 단어의 뜻을 쓰시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건 다 아는 거죠.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자, 깃발이라고 했는데 우리 깃발을 플래그라 안 하고 배너라 그랬죠. 배너라고 그랬습니다. 레비딤 대 아말렉 전쟁에서 말했고요. 그 여호와 이레는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오프링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입니다. 기본이 말하는 겁니다. 오브라 산당.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 마라 광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창세기 32장. 여기까지도 오셨다. 사무엘상, 에벤에셀. 보아늑에는 우레의 아들입니다. 보아늑에 우레의 마가복음 3장 17절.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 창세기 32장 30절. 보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베데스다 은혜의 집. 바울은요. 작은 자.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 에바다 열리다. 에스는 털이 많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나발, 어리석은 자, 아비가일,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자, 신구약 성경을 구분하여 사례로 쓰시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율법서는 창출 레민신 5권이고요. 역사서는 요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 이게 헷갈립니다.
시 같습니다. 엽시 잠전하, 엽시 잠전하, 시 같습니다.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사람에겔단 소선지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호올 아몹 욤미나 합섭 학성말 자, 호시 메시아죠. 그 다음에 복음서는요. 마막 능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는요. 사도행전 서신서는요. 일반 옥중 목회 공동으로 나뉘죠. 일반은요. 로마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스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옥중 서신은요. 감옥에서 쓴 거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빌레몬 목회는요. 디모데 전후 디도 공동 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네요.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구약이 다 끝났고요. 이제는 다른 신약하고 헌법 또 설교 또 뭡니까 논술 이 순서로 쭉 해나가겠습니다. 자, 구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